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의 그 뿌리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쭉 뉴 스타트를 배우셨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려면,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인 뿌리, 그 뿌리, 원인, 그 자체를 문제를 삼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이것만 해결하려고 해봐야 맨날 뿌리는 원인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지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 책이나 이런 강의들 들어보면 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언제냐? 뭐 이사 갈 때다. 뭐 그러면 이사 갈 때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런 스트레스 원인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뉴스타트를 그동안 배워 보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질병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유전자가 꺼져. 자,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는 것은 자 이제 배운 대로 하세요. 여러분 다 이거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렇죠. 생기를 못 받아서 그렇다. 생기는 진선미 사랑이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나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 이제 알파파일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알파파를 벗어나서 그게 베타파가 되고 더 이제 뚜껑이 열리면 감마파가 되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손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문제만 해결을 하면 만병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암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울증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소화불량도 그렇고 자가 면역성 질병도 그렇고 모든 병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내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든다면 그리고 중요한 유전자들 끈다면
꺼서 병을 일으킨다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베타파를 무슨 파로 만들면 스트레스는 풀리는 거예요. 네, 알파파로 되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이제 여러분 뉴 스타트를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전부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뭐 그냥 좋은 친구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수다를 떨었다 뭐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렸다 이게 아니죠. 알파파로 표현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그 윗사람이 시킨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다 됐으면 제출해라. 그래서 냈다는 열심히 아주 멋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탁 갖다 올렸더니 보더니 야 이런 거를 사업 계획서로 가져왔어. 하면서 집어 던져버려. 열 받아 안 받아. 아주 그 즉시 그냥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즉시 이 베타파를 지나서 가마파 탁 잡고. 그러니까 유전자 팍팍팍 꺼지면서 여러분 이게 유전자의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더라? 뜻에 반응하더라. 내 느낌과 내가 내 마음 속에 담은 어떤 생각과 뜻 이것이 내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날 막 당장 뭐요? 사표. 내고. 저 별명을 사표라고 지을까요? 사표 탁 던지고, 막, 그렇게 하고. 아, 그럼 사표 던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뭐. 지금, 생계가 그렇게 걸려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걸릴 준비를 막 하면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표를 못 던지겠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거 풀어야 돼. 예. 그때 이제 생각 탁, 이 마누라한테도 얘기 못 하겠고. 왜, 그, 연약한 마누라가 또 이거를 알면 또 남편이 사표 낼까봐 또 걱정하고. 그 마누라도 유전자 꺼지고 스트레스 받을 거고. 온 가정이 지금, 먹구름에 쌓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막, 털고 스트레스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친구밖에 없어. 친구.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소연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통계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내 답답한 얘기, 속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이게 병에 잘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헤어지고 결국 있던 친구도 없어지고 그런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처럼 나이가 이렇게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뭐, 그동안 이 사는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만나도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만나서 뭐 얘기를 해봐야 참 세월 빨리 가지. 뭐 이런 뭐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러네. 뭐 이런 시시한 얘기하다가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사표를 던질라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소연 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덜컥 나서 전화를 했다고. 야, 오늘 저녁에 퇴근 후에 좀 만나자. 오늘 저녁에 꼭 만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그러니? 아, 만나서 얘기할게. 넌 만나야 돼, 오늘. 이 친구가, 그 친구는 항상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전 진짜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야, 오늘 마침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더 쌓여,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그 심정을 알고, 야, 그럼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가지고 그 회의를 내일로 미루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전화할게, 오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친구 전화 오도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후 3시쯤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야, 내일로 미뤘어. 응. 스트레스는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내일로 미뤘다고 할 때. 왜 풀려요? 그렇지. 나를 위하여 그 중요한 회의를 내일로 미루고 자기를 오늘 저녁에 만나줄 만큼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스트레스 팍 풀리는 술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미 퇴근 후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 전에 다 풀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잔 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술 한 잔 먹었기 때문에 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말했어. 스트레스는 결국 사랑으로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특히 경상도 여자들이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남자들의 말은 툭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밥상 맛있게 차려주고 좀 기분 좋게 해줘라. 그랬더니 어저께 강의를 듣고 그대로 했대요. 아주 맛있게 차려가지고 남편이 타고 왔는데, 이제 경상도 남편이야. 그래서, 여보, 당신 오늘 멋져 보이네?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이 뭐랄까, 워카노, 니 또 사고 쳤나? 이래가지고, 경상도 남편을 가진 그 아내들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상도 마누라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따뜻한 말 한마디만 좀 해봐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유전자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뜻. 그래서 특히 부인이 아플 때는 진짜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기 마누라가 남편 이렇게 만졌어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게? 뽀뽀를 살짝 해주는 게. 그러면 그냥 유전자가 막 확 켜집니다. 이 사랑이란 건 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경상도 남자는 뽀뽀할 성의가 없다고. 그러면서 뽀뽀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이게요. 그게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 꽃이 여자라면 이제 마누라라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병이 탁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경상도 남자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경상도 마누라도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남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좀 안 부어주는 거야. 부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화초가 어떻게 돼? 자꾸 시들시들해지니까 언젠가 부어주겠지. 그래도 안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참말로 내 사랑 하는 거요? 그럼 경상도 남자 뭐라 그래? 사랑하지. 물 많대. 저 물은 있어, 있기는. 경상도 남자 말은 안 하죠. 뭐 왜 말을 안 해요? 경상도 남자들은 부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를 알랑방구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서, 와, 경상도 사람들은 이 알랑방구 뜨는 걸 아주 싫어해요. 본성상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뭐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를 서로가 뭐요? 야, 이 자식아. 그게 경상도 분위기야. 남자들의 그 분위기. 그 여자를 뭐 도와주고 뭐, 여자한테는 뭐요? 이래야 이제 남자답다라는 그 분위기가 그래. 그 문화가. 그래서 이 경상도사 남자들이 서울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막 여보 이런 여보 이래야지. 그게 이제 경상도 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잘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강의는 잘하면서 안 돼요. 예? 저 말하는 거 보소. 벌써 음성부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그게 이제 부드러운 말하는 목소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경상도 문화가 이제 근데 화끈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충청도가 예, 아,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자, 아,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베타파로 만든다. 알파파를 베타파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국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결국은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 나로 하여금 부드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게, 쑥스럽게 만들고, 좀 더, 그래서 참, 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안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울대학을 같이 다니고, 졸업을 같이 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 부산 친구하고 서울 친구하고 아주 친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 친구는 서울에서,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부산 친구는 부산에 아주 그 기반이 튼튼해서 이제 부산서, 부산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해운대 이제 그, 유명한 갈비집에서 갈비를 이제 듣고 만나서 이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 갈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서울 여자가 정신없이 처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여보, 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 남편이, 당신 정신없이 먹더라. 경상도 남자 같았으면 처먹더라 그랬을 텐데. 먹더라. 어떡하지? 여기 많이 아파. 좀 아파.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이제 옆으로 다가서 내가 만져줄까? 좀 만져줘. 네, 그랬더니 서울 남자, 여기야? 그랬더니 조금 더 아래로. 시원해. 시원해.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가 막 보니까 막 너무 행복하거든. 자기도 막 배가 아프고 싶어. 그러다가 막 꾀병을 한번 부리고 싶어가지고, 보소, 나도 배 아파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 뭐라 그랬게? 아까부터 처먹는 거. 내가 처먹지 마라 그랬잖아. 쪼개만 모아라 그랬잖아. 말을 안 들어, 이게. 천냥지판자. 아까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긴팍해서 경상도 마누라.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이제 우리 파라다이스 호텔
이제 카페에 가서 찬 한잔 하자. 그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달이 떠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서울 여자가 여보 우리 그때 약혼식하고 해운대 와가지고 꼭 그날 밤 같아 달이 꼭 그날 밤 같아 그랬더니 부인이 그때 당신 참 멋있었어. 그때 내 뺨에다 뽀뽀해준 거 기억나? 경상도 여자 또 보니까 죽겠거든. 근데 남편은 신문을 들고 이 김영삼이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닌 게. 서울 부부는 지금 달을 보고 그래서 한대. 그래서 경상도 여자가 보소 와 달 좀 보소.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 말할게. 와 달이 뭐라 카더나. 예. 네. 그래서 그날 막 경상도 여자 긴팍샜어.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막 경상도 여자가 막 고개 막 이쪽으로 돌리고. 그 배 아픈 거 좀 낫나? 모르겠어. 막 당신하고 얘기 안 해요. 경상 남자 뭐랄까 이게 와이카노 또 네, 이래서 경상도 여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들지 않도록 제발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뚜껑을 열어야 돼. 뚜껑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 이걸 조금씩 부어줘야 돼. 예. 그 차에도 기름을 넣어줘야 차가 계속 가듯이.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사랑이라는 기름을 넣어줘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게, 전혀 그런 사랑이 들어올 곳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결국 세월이 가면 다 싸우고 또 뭐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거리가 다 멀어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영원히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부도 뭐 아무리 사이가 좋고 이렇지만 티각태각할 때가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같이 자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직원 집에 가서 밤에 이제 그런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어떤 감을 잡아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거 아무리 말로 읊어봐야 소용이 없고 그 성령이 다 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잖아. 아, 그렇지. 이제 이런 하나님과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뿌리는 결국 악령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베타파, 감마파로 변질된 뇌뇌파가 어떻게 다시 알파파로 되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간단해. 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파파로,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이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이제, 사실, 친구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친구도 다 가정이 있고, 자기도 바쁘고, 근데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도 어려운 현실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나를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자꾸 배워야 돼. 아,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 나쁜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하루하루 배울수록,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구나. 아, 정말 그러네. 이거를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배워갈수록 든든해져요. 우리 사랑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얘가 강아지인데 아주 겁이 많았어요. 주인한테 좀 얻어 맞은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강아지 세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명이라는 놈이 있어. 덩치는 사랑이 제일 큰데 명이는 조그만한데 여기 악발이야. 어, 아주 무섭게 악발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장난치다가 신경질 제일 먼저 내는 놈이 명이야. 그 이 자식은 신경질 나면 막 진짜 무릎 뜯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는 이렇게 장난으로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부쩍부쩍. 그러면 밑에 깔리는 놈은 항상 사랑이야. 왜? 만약에 사랑이가 위에서 명이가 밑에 깔렸는데 하면 명이는 막 사랑이 무릎 뜯어.
사내는 항상 그 물을 뜯길까봐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는 별로 겁이 없어. 사랑이는, 제가 손만 이렇게 잘못하면, 이래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 요즘 제가 때린 신용을 해도. 왜? 뭐 안 때릴 거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이 주인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그 동물병원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 피부병이 너무 해서 그 피부, 연고라도 좀 발라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뭐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동물병원 의사들은 주사 놓기 전에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다 안주고 이렇게 해서 주사 턱 나. 주사 맞은 줄도 몰라. 그래서 아 역시 그냥 주사 놓는 폼으로 주사기 들고 오면 걔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을 정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한 인간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사랑 말고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권력이 중요했고, 부가 중요했고, 그래서 사랑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 돈이 먼저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남자로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한마디 한다는 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마누라한테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집사람, 여보. 강의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여튼 그 우리 집사람한테 부드럽게 서울 사람처럼 제일 다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여보 뭐 이제 뭐 이랬죠.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지. 네. 너무 너무 다정하게 하려고 온 그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야 참 그래서 참. 어떻게 그런 면도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꼭같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라도 쪽에서는 경상도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이게 악한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뿌리채 해결한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스트레스의 뿌리가 악령이라면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이외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송두리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면 요즘 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자, 우리가 화가 좀 나더라도 항상 성령이 이제 진정해. 너무 화내지 마. 좀 참아봐. 이제 이렇게 성령이,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흔히들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조절 분노도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참자. 그래서 이제 참아주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뭐요? 참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분노가 있는 그대로 뭐요? 막 폭발돼서 나와. 그걸 누를 수 있는 힘. 그 힘은 사실은 사랑이야. 그래서 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기가 고갈되면 이게 그냥 그 악령이 주는 분노나 두려움 이런 것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버려. 그런 것을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라고 하는데 공황 장애는 뭐냐?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좀, 무섭다, 여기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두려움이 어느 정도 뭐예요? 조절이 됐어. 근데 이제는 조금만 무섭다 하면 뭐예요? 으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폭발적인 과잉 반응. 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돼. 모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억누르고 조절해 주는 그런 힘은 사랑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뭐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조절이 되는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막 화끈하게 그냥 불이 붙어. 그게 장애.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가는데 자꾸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막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제 빨간불에 딱 서면 막, 이 사람 서가지고 거기 가서 뭐예요? 그냥 주먹으로, 창문 닫혀있네. 그래서 여기 다 손다. 뼈가 부러지고 그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그럴 때는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부터 거의 뭐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다.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마파,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변하고, 바로 그냥 직통으로 감마파로 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부시고, 막, 이런, 그런 조절장애증이 나타나는, 이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래 놓고도, 나중에, 왜 조절이 안 될까? 그때는 여러분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 참아 용서하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이제 이런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매번 자꾸 거부하면 성령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그 말을
이제는 잠잠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폭발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과 대화하는 것을 그래 이해하죠. 그 대꾸도 하고, 그게 동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때 여러분의 그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가장 자연스러운 뭐 대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제가 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는 주인데, 거기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나지막한 산들이 많아요. 꼭 한국 지형하고 참 닮았어. 기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참 아름다워요.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미국인들을 주로 나이 좀 드신 분들 이제 건강 강의 하면서 성경도 강의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루에 두 번씩 해서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가 있고 오전 강의 이제 10시에 시작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책을 쓴다고,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다 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강의 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서두르냐.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서둘렀더니,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늘 빨리 가야 돼. 그 왜? 그랬더니, 여보, 오늘은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노래를 요청을 해가지고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하기 위해서 반주자하고 더 빨리 만나가지고 반주하고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 내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다고, 당신이! 몰랐지. 예. 그게 몰랐다는 그 자체가 또 되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내로서는, 그 미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탁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이 그 큰일 아닙니까? 여자로서. 근데 사실 저한테는 노래를 하면 좋고, 안 해도 뭐요? 괜찮은 거라.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거기에 확 가 있지 않으니까, 뭔가 슬쩍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그냥 잊어버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말이야. 남편들은 다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남편은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당신 부인 맞자. 이제. 그, 뭐, 똥 되는 거죠, 뭐. 근데 남자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케이, 그럼 이제 컴퓨터 닫고. 근데 옛날 컴퓨터는, 이거 또, 안 쓸 때마다 또 꺼야 돼.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끄는 것도 시간이 걸렸어, 그때는. 한참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뭐, 컴퓨터 혼자서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끄고 뭐 해? 어? 막 억울해서 죽었어. 지금 끄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남편들은 참 억울해요. 진짜로 억울해요. 여기 뭐 남편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리 집 사람이 꼭 이렇게 뭐 머리를 드라이를 해줬어. 빨리 와 드라이 해야지. 막 그 순간에 제가 드라이 안 해. 이러고 싶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상구야 트라이해. 네 억울하지? 내가 네 심정 아니까 트라이. 그래가서 이제 트라이 하는데 순간순간 그만해! 막 이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라이를 하고 차를 몰고 이제 강의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이 사람은 가서 뭐예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베타파 가지고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거의 감마파까지 갔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내 파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 파가 안 바뀌고 강의를 하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다 감을 잡아요. 오늘 뭔가 이상하다. 싸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눈치 다 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를 빨리 내 발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하나님, 이거 알파파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바꾸기도 싫어. 오늘 하루 종일 말도 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러다가는, 내 유전자만 꺼질 거 아니야? 그 이제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다 이렇게 더럽게 잘못만 나가지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막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 이런 지금 악령이 나를 지금 완전히 오늘 강의도 완전히 헛강의가 될 맹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무슨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반전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반전시키는 방법은 알죠. 왜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렇죠. 내가 먼저.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먼저 따뜻한 말 하는 쪽이 지는 거야.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게 항복 선언이거든.
그 이 경상도 사나이가 항복하기 싫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 항복하기 싫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악령이 준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일일이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여러분의 그 뉴스타트 투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 이게 여러분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먼저 항복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조금 운전을 가다 보니까 미국에는 코스모스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가을에. 예. 근데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한국 지형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동안 다른 데서는 못 봤던 코스모스 같은 꽃이 쫙 피어 있는 게 보여요, 저쪽에. 예. 네. 코스모스네. 그럴 때, 저 혼자서 코스모스네 하고 마음속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구야. 입으로 해, 입으로. 그래서, 저 코스모스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탁 보더니,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항복을 했으면 받아줘야 될 거 아이가. 네. 그 여자들은 악착같이 이길락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미국서는 참 보기 힘든 코스모스 오래간만에 봤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는데부터 힘듭디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무슨 상 딱 고개를 탁 쓰더니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주는지 줘야 될지 안 봐줘야지 또 생각을 해보는 모양이에요. 그냥 받아주지. 그래서 탁 하니까 조금 이제 침묵이 흐르고 한 2, 3분쯤 이제 운전을 해 가는데 이 사람이 제 운전대 잡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여보.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항복할게.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가장 악한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 그래서 제가 먼저 져주고 나니까, 그런 상대방도 어떻게 져주는, 그런 양상이 탁 벌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완전히, 막, 그 순간부터 성령이 차 안을 지배하게 됐어. 네. 그래가지고, 노래도 아주 은혜롭게, 이제, 했고, 그날 강의도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 참 아름다운, 스트레스가 그냥 뭐예요? 확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한 순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청구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저줘야 되더라고. 저줘. 이기려고 하다가는 서로 팽팽해져 가지고 나중에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투병 중에 이런 그 스트레스, 특히 부부간의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이렇게 무조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못 져줘요. 내가 잘못하는 게 뭐 있는데 막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져줄 때는 조건 없이 항복해야 돼.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 힘,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리고,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번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져주는 게 조금씩 더 쉬워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져주는 것에 대하여 져주는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져주는 게 뭐예요?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그 사랑을 탁 느낄 때 갑자기 베타파가 탁 알파파로 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 지겨운 삶이다. 이렇게 될 때 유전자는 쫙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내 인생 속에 의미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대로 지면서 양보하면서. 왜? 이거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면에서는 그거는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진다는 것은 세속적인 면에서 진다는 말이지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진다는 것이 결국은 악령을 거부하고 이겨라! 이겨라! 하는 악령을 거부하고 품어라, 져줘라, 사랑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기도로서 성령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는 풀리게 돼 있고 그 승리의 연속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알파파로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알겠죠?